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일 0시 기준 144명으로 하루 확진자로는 올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자칫 의료자원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력과 시설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 1일 확진자가 2일 0시 기준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연천 군부대 집단 감염 이후 100명에서 80명 수준까지 줄었던 확진자 수는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늘더니 2일에는 결국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천 군부대 집단 감염으로 하루 180명을 기록했던 지난 25일을 제외하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 집단 감염원이 없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의료기관 병상이 60여 개 정도 남은 상황이라며 자칫 의료자원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입소자가 퇴소자보다 약 33명 많은 상황이며 전주 대비 7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발생 증가 흐름이 계속된다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입니다. 10월에는 하루 평균 3명 수준이던 것이 12월 들어 하루 40명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가정 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홈케어 센터를 다시 운영하고 군부대 지원을 받아 생활치료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이천 시소재 국방어학원에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국군의무사령부가 공동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수능과 관련해서 수험생의 개인 방역과 증세가 있을 경우 숨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이동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도 가능한 가정 내에서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는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음 주까지는 생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